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 경선에서 광주 서갑은 송갑석 후보가, 영암부안 신안은 서삼석 후보가 각각 승리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의 오락가락 경선 기준 탓에 당초 이들 두 후보는 공천을 받기가 어려울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렸는데요. 하지만 경선 결과를 보면 유권자들이 중앙당의 의도에 말려들지 않았고 오히려 심판했다는 평가입니다. 정지훈 기자가 분석해드립니다. 민주당은 국회의원 광주 서갑 재선거에 전략 공천을 추진하다 여론에 밀려 100% 당원 여론조사 경선 방식으로 선회했습니다. 무안 신안 영암 선거구에서는 정반대로 100% 일반 시민 여론조사를 적용했습니다. 상반된 경선 방식이 적용된 것을 두고 민주당 지도부가 특정 후보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너무나 대조적이었기 때문에 중앙당 일부 관계자들에게 속셈이 있다는 걸 사람들이 다 알 수밖에 없었고, 경선 결과는 유리할 것이라던 후보들이 탈락하고 불리할 것이라던 후보들의 승리로 상반되게 나타났습니다. 당원과 유권자가 자신의 선택권과 결정권을 보란듯이 행사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러한 중앙당의 공천 과정을 지켜보면서 등을 돌린, 민심의 역풍을 맞은 그런 공천이었던 것 같습니다. 촛불 전국 이후 유권자들은 정치 주체로서 정치 의식과 실행 의지가 높아졌습니다. 또 지난 총선에서 공천 다툼으로 민주당이 몰락했다는 점을 잊지 않았습니다. 서야만 하는 중요한 시점인데 그걸 제대로 잊지 못해가지고 과거의 폐단을 반복한다면 그건 용서할 수 없는 일이죠. 결국 민주당 지도부를 비판하는 지역 여론이 당원과 유권자를 통해 고스란히 경선 결과에 반영된 셈입니다. 높은 지지율에 취해 지역 정서를 무시한 채 공천권을 휘두르다가 민주당 지도부가 호남 민심의 역풍을 맞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KBC 정지용입니다.